This is Mount Rushmore. It is actually carved out of a mountain. And it shows four former presidents, Washington, Jefferson, Lincoln, and Roosevelt. 자, 이곳은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바로 그 유명한 Mount Rushmore 산입니다. 4명의 네 미국의 전직 대통령의 그런, 어, 얼굴이 조각되어 있는 것이죠. 산에 있는 자연석 그대로를 조각한 것이라 그러네요. 워싱턴, 제퍼슨, 그다음 루스벨트, 링컨 이렇게 네명의 대통령의 얼굴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훌륭하신 미국의 대통령 네 분을 모시고 수업을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죠. A번. 다음 동사의 과거, 과거 분사, 진행형을 적으시오. 1번 love. love는 사랑하다 혹은 매우 좋아하다라는 뜻으로 규칙 변화를 하는 동사인데 어미가 2로 끝나니까 2를 없애고 ED와 ING를 붙이면 되죠. 따라서 과거형은 loved, 과거 분사형도 loved, 진행형, 즉 현재 분사형은 loving. 이렇게 되겠습니다. love, loved, loved, loving. 이번 너드를 보죠. 너드는 끄덕이다 혹은 꾸벅꾸벅 졸다란 뜻입니다. 너드는 역시 규칙 변화를 하는 이름절의 동사인데 단모음 플러스 단자음으로 끝나죠? 이런 경우 끝자음을 하나 더 붙이고 ED와 ING를 붙여야 하니까 끝자음 D를 하나 더 붙여서 과거형은 nodded, 과거 분사형도 nodded, 진행형은 nodding 이렇게 되겠습니다. nod, nodded, nodded, nodding 3번 omit, omit은 생략하다는 라 뜻의 규칙 변화를 하는 이음절의 동사인데, 단모음 플러스 단자음으로 끝나고, omit, 이렇게 강세가 두 번째 음절, 즉, 끝음절에 있죠? 따라서, 끝자음 t를 하나 더 붙이고, ed, ing를 붙이면 되겠습니다. omit, omitted, omitted, omitting, 이렇게 되겠습니다. omit, omitted, omitted, omitting. 4번, cry, 울다라는 뜻의 규칙 변화를 하는 이름절어죠 자음 플러스 y로 끝나는 동사니까, 어미 y를 i로 고치고, ed를 붙이면 과거형과 과거 분사형이 되죠. 그러나, 진행형은 그냥 yd에 ing를 붙이면 됩니다. 자, 따라서, cry, hide, hide, h i i n g 이렇게 되겠습니다. cry, cried, cried. 5번, lay. lay는 노타, 두다란 뜻으로 불규칙 변화를 하는 동사입니다. 과거형과 과거 분사형은 laid. 진행형은 그냥 ing를 붙여서 laying. 이렇게 되겠습니다. lay, laid, laid, laying. 6번, swim, 수영하다. 이런 뜻이죠. 역시 불규칙 변화를 하는 동사입니다. 과거형은 s w a m 과거 분사형은 s w a m 진행형은 단모음 플러스 단자음으로 끝나는 이름자로니까 끝자음 m이 하나 더 붙어서 swimming, 이렇게 됩니다. swim, swam, s w u m swimming. 7번, run, 달리다. run은 역시 불규칙 변화를 하는 동사로 과거형은 ran, 과거 분사형은 run으로 과거 분사형의 원형과 같아요. 진행형은 단모음 플러스 단자음으로 끝나는 이름자로니까 끝자음 n을 하나 더 붙이고 ing를 붙여서 running 이렇게 됩니다. run, ran, run, running. 마지막 8번, hurt. hurt는 상처를 입다 혹은 상처를 입히다 라는 뜻으로 과거형은 hurt, 과거 분사형도 hurt로 원형, 과거형, 과거 분사형이 모두 같은 동사입니다. 진행형은 그냥 뒤에 ing를 붙여서 hurting, 이렇게 되겠습니다. h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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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rting. 자, 이렇게 우리가 A번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자, 이거 하나 명심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새로운 동사를 배울 때마다 그 동사의 과거형, 과거 분사형, 그리고 진행형도 꼭 같이 묶어서 외워둬야겠습니다. 알겠죠? 자, B번으로 갑니다. B. 다음에 밑줄 친 동사는 자동사인가 타동사인가? 비번은 자동사와 타동사를 구별하는 연습을 해 보는 문제네요. 1. He always keeps his promise. keep one's promise 하면 약속을 지키다라는 뜻이니까 그는 언제나 약속을 지킨다는 말이죠. keep one's promise에서 keep은 규칙, 약속 등을 지키다라는 뜻으로 쓰인 겁니다. 자, 따라서 여기 keeps는 His promise라는 목적을 가지니까 완전 타동사로 삼형식 문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2. He kept silent all day long. Silent는 형용사로 말 없는, 침묵하는 이런 뜻이니까 자 해석하면 그는 하루 종일 말이 없었다. 그는 하루 종일 침묵을 지켰다란 말이 되겠네요. 여기 keep은 keep 플러스 형용사 보호의 형식으로 뭐뭐한 상태를 유지하다, 뭐뭐인 채로 있다란 뜻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Silent가 주격 보호가 되니까 c a p t 은 불완전 자동사로 이형신 문장이 되겠죠. 다음 3번으로 갑니다. Three. This food will keep for a long time. 자, 우선 Keep 다음에 보호나 목적어가 없으니까 Keep은 완전 자동사라는 것을 알수 있죠? 따라서 일용식 문장이 되겠습니다. 여기 keep은 완전 자동사로 음식물 따위가 오래가다 상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문장을 해석해 보면 this food will keep for a long time. 이 음식 혹은 이 음식물은 오랫동안 상하지 않을 것이다. 다음 4번. f o r Keep your eyes open for a minute. 먼저 해석해 보면 잠시 동안 눈을 뜬 상태로 있어라. 즉, 잠시 동안 눈을 뜨고 있어라. keep은 keep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목적보의 형식으로 목적어를 몸한 상태로 유지하다.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keep은 목적어 your eyes와 목적보 open을 가지는 불완전 타동사로 O형식 문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5번. 5. He called me a nurse. 이 문장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요. 먼저 콜을 콜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목적부의 형식으로 목적어를 뭐뭐라고 부르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그는 나를 간호사라고 불렀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러면 콜드는 목적어 미와 목적부 언너스를 가지는 불완전 타동사로 오형식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자 콜을 콜 플러스 간접 목적어 플러스 직접 목적어의 형식으로 목적어에게 뭐뭐를 불러주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그는 나에게 간호사를 불러주었다. 라는 말이 되겠죠? 그러면, 콜드는 간접 목적어 미와 직접 목적어 어널스를 가지는 수요동사로 사형식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비번 문제를 풀어봤는데, 자, 같은 동사가 그 문장에 따라서 다양한 의미와 다양한 형태로 쓰인다는 것 여러분 살펴보셨을 겁니다. 자, 그럼 C번으로 갑니다. C. Correct the errors. 1. I finished writing and lay my pen on the desk. C번은 correct the errors. 즉 틀린 곳을 고치라는 문제네요. I finished writing. 나는 쓰기를 즉 글쓰기를 마쳤다 이런 얘기죠. And 그리고 lay my pen on the desk. 자, 의미상 책상 위에 펜을 놓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뭐뭐를 놓다 이럴 때, 타동사, 레이를 쓰는데, 레이는 어떻게 변합니까? 레이, 레이드, 레이드. 이렇게 변하죠? 여기선 finished. 이렇게 과거니까. 자, 레이도 과거형을 써야겠죠? 정답은 레이를 레이드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자, 이미 여러 번 했던 거지만, 다시 한번더 레이와 비슷한 동사들을 정리를 해보면, 레이, 레이드, 레이드. 이렇게 변하면, 타동사로 뭐뭐를 놓다, 두다, 눕히다 이런 뜻이 되고요. 라이, Lay, layin 이렇게 변하면 자동사로 놓여 있다, 놓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lie, lied, lied 요러면 역시 자동사로 거짓말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답을 다시 한번더 확인하고 2번으로 가죠. I finished writing and laid my pen on the desk. Two. I want to know if he comes before long. 2번은 if의 뜻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자, before long은 머지않아, 곧 이런 의미로 순의 의미니까 일단 해석부터 해보면 I want to know, 나는 알고 싶다. If he comes before long, 그가 곧올 것인지를 알고 싶다. 이런 말이되는데요. 자, 해석할 때 이미 파악을 했을 겁니다. 여기 if는 만약이라는 조건의 뜻이 아니라 뭐뭐인지 어떤지의 뜻으로 whether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if는 부사절이 아니라 동사노후의 목적이 되는 명사절이죠. 자, 명사 절에서는 미래의 의미일 때는 당연히 미래 시제를 써 줘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comes를 will come으로 고치는 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더 정답을 확인해 보죠. I want to know if he will come before long. 3. Copernicus discovered that the earth was round. 자, 해석하면 코페르니쿠스는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발견했다. 자, 이런 말인데요. 지구가 둥글다는 것은 불변의 진리죠. 그러니까 반드시 현재형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words를 is로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자, 정답을 다시 한번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Copernicus discovered that the Earth is round. 4. The boys will be happy when school will be over. 자, 먼저 해석해 보면, the boys will be happy. 그 소년들은 기뻐할 것이다. When school will be over. 수업이 끝나면 이런 얘기죠. 그래서 수업이 끝나면 그 소년들은 기뻐할 것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when 이하는 시간의 부사절이니까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하죠. 그러니까 will be가 아니고 will be를 이지로 고치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더 확인해 보죠. the boys will be happy when school is over. 5. I hear he graduated Harvard University. I hear. 내가 듣기로는 he graduated Harvard University. 그는 하버드 대학을 졸업했다고 한다. 이런 말이죠. 자, 기본 문법 설명에서 이미 배웠던 건데요. 어디 어디를 졸업하다 하면 graduate from 뭐뭐. 이렇게 graduate 다음에 전치사 from을 반드시 써 줘야 합니다. 따라서 여기서도 graduated 다음에 전치사 from을 써 줘야죠. 하 I hear he graduated from Harvard University. 6. If it will be fine tomorrow, I will go fishing. 고 ING가 나오네요. 뭐뭐 하러 가다 이런 뜻이죠.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해석해보면, 만일 내일 날씨가 좋다면 나는 낚시하러 갈 것이다 이런 뜻이죠. 자, 여기 if는 만약 뭐뭐 한다면 이런 뜻이니까 조건의 뜻입니다. 자, 이렇게 조건의 if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고 했으니까 정답은 will be를 이지로 고치면 되는 것입니다. 자, 확인해 보죠. If it is fine tomorrow, I will go fishing. 7. We departed Paris and arrived London on time. We departed Paris. 우리는 파리에서 출발해 and arrived London on time. On time은 정각에, 정시에란 뜻이니까 정각에 런던에 도착했다. 정리하면 우리는 파리에서 출발하여 정각에 런던에 도착했다란 말이 되겠습니다. 자, 잘 기억해 두세요. 뭐뭐에서 출발하다 떠나다는 depart from이나 start from을 씁니다. 이때는 전치사 from이 나오죠. 하지만 타동사 leave는 전치사 from을 쓰지 않습니다. 주의하세요. 자, 그리고 뭐뭐에 도착하다는 arrive in 혹은 arrive at을 쓰죠. 또는 타동사를 쓸 때는 reach를 쓰면 되죠. reach는 타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전치사를 쓰지 않지만 arrive는 전치사 in이나 at이 꼭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arrive in 혹은 arrive at 이런 형식으로 쓰는 것이죠. 이런 문제 아주 잘 나오니까 이번 기회에 확실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정답을 정리해 보면 departed에 from을 붙여서 departed from 이렇게 고쳐야 하고 t arrive 다음에 in이나 혹은 s를 붙여서 arrived in 혹은 arrived s로 써야 합니다. We departed from Paris and arrived in London on time. We departed from Paris and arrived at London on time. 8. Let's go to home as it is getting dark. 자, 여기 as는 뭐뭐이기 때문에 이런 뜻이죠. 그리고 get dark은 날이 어두워지다 이런 얘기니까 날이 어두워지고 있으니 집으로 가자. 이런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의 핵심은 바로 home이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home은 집으로, 집에서 이런 뜻의 부사죠. 부사는 전치사가 필요 없으니까 정답은 go to에서 to를 빼고 그냥 go만 쓰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go home. 이렇게 쓰면 되겠죠. And? Let's go home as it is getting dark. 9. We entered into the room and discussed about the matter. 자 일단 해석을 해 보면 우리는 방에 들어가서 그 문제에 대해 토론했다 이런 말이죠. 엔터는 타동사로 뭐뭇에 들어가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런 뜻일 때는 절대로 전치사 인투를 쓰지 않습니다. 주의하세요. 하지만 만약에 인투를 써서 엔터 인투가 되면 뜻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일, 교섭, 담화 등을 시작하다. 혹은 계약 등을 맺다 이런 뜻이 돼 버립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디스커스가 나왔는데 역시 타동사입니다. 뜻은 뭐뭣에 대해 토론하다 토의하다 이런 뜻이죠. 그뜻 자체에 about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discuss about 이런 식으로 쓰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답은 간단하죠. entered into에서 into를 빼버리고 그리고 discussed about에서 about을 빼버리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해 보죠. We entered the room and discussed the matter. 10. I hope you to come tomorrow. 해석은 참 간단합니다. 나는 네가 내일 오기를 바란다. 이런 뜻인데요. 희망하다, 바라다, 호프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형식으로만 쓸수 있어요. 자, 첫 번째로, 호프 투부 정사에서 뭐뭐 하기를 바라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호프 다음에 대절이 나와서, 호프, 대, 에이, 윌 동사원형 하면, 에이가 뭐뭐 하기를 바라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때 대슨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윌 동사원형이 나온 것은, 호프는 미래의 일을 바라는 것이니까, 의미상 미래의 조동사 위를 쓴 것이지만, 근데 요즘 현대 형에서는 위를 쓰지 않고 그냥 현재 형을 쓰기도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핵심은 호프는 호프 투부정사나 호프 대절 이딱두 가지 형식으로만 쓰인다는 것이죠. 절대로 문제처럼 호프 A 투부정사 이런 식으로 쓸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 호프는 투부정사를 목적보호로 취할 수 없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답은 you to come을 that you will come로 고치면 되겠죠. 물론 that은 생략할 수 있고요. 자,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I hope you will come tomorrow. 11. You remind me your father. 자, remind는 상기시키다, 생각나게 하다 이런 뜻이니까 당신은 나에게 당신의 아버님을 생각나게 한다. 다시 말해 당신을 보니 나는 당신의 아버님 생각이 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핵심은 바로 remind가 지고 있습니다. Remind A of B 하면 A에게 B를 상기시키다. A로 하여금 B를 생각나게 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전치사 오브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Your father 앞에 전치사 오브를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확인해보죠. You remind me of your father. 12. I cannot put up at that noise anymore. 일단 해석은 나는 더 이상 저 소음을 참을 수 없다는 말이 되겠죠. put up at이 아니라 put up with, 즉, 전치사 at을 전치사 with로 바꿔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put up at 플러스 장소하면 어디 어디에 숙박하다, 즉, stay at의 뜻이고 put up with 뭐뭐 하면 뭐 뭐를 참다, 견디다, 즉, stand, tolerate, endure의 뜻으로 여기서는 문맥상 put up with가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죠. I cannot put up with that noise anymore. 자, 이제 D번을 풀 차례인데요. 자, 책에 보면, 이탈릭체 동사는 부적당하니 적당한 형태로 바꾸시오.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자, 화면에서는 빨간색 글씨로 표시된 곳이 틀린 곳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동사를 적절하게 바꿔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One. The trees are falling their leaves. 자, 우선 fall은 자동사로 떨어지다 이런 뜻이니까 목적으로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뭐를 떨어뜨리다. 이런 뜻을 가진 타동사를 써야겠죠. 그래서 정답은 shed나 drop을 예, 알맞게 변형해서 쓰면 되는데 shed는 뜻이 참 많습니다. 동물이 허물을 자연히 벗다. 혹은 식물이 잎을 자연히 떨어뜨리다. 이런 뜻도 있고요. 눈물을 흘리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래요 자, 그리고 shed는 특이하게 현재, 과거, 과거 분사 형태가 아주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falling 대신, 즉, 현재 분사형이 들어가야 하니까, 현재 분사를 만들 때는 d를 하나 더 써주고 ing를 붙여서, shedding, 이렇게 씁니다. 자, 그 다음에 drop을 일단 살펴봐야 되는데요. drop은 떨어뜨리다 이런 뜻인데, 단문 플러스 단자음으로 끝났으니까, 끝에 자음 p를 하나 더 쓰고, dropped, dropped, 이렇게 변화합니다. 그리고 현재 분사형도 p를 하나 더 써주고 ing 붙이면 되겠죠? dropping, 이렇게 쓰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폴링을 쉐딩이나 드랍핑으로 바꿔서 다시 한번더 들어보죠. The trees are shedding their leaves. The trees are dropping their leaves. 자 해석할 때는 나무들이 나뭇잎들을 떨어뜨리고 있다. 자 이렇게 해석하면 우리 말에서는 조금 어색하니까 이렇게 t r e e 처럼 사물이 주어인 경우에는 주어를 부사처럼 번역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나무에서 나뭇잎들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2번으로 가겠습니다. 2. I will borrow a new house. 자, borrow가 잘못 쓰인 문장이죠. borrow는 보통 공짜로 빌리다 이런 뜻입니다. 자, 하지만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집을 빌리는 것은 공짜가 아니라 돈을 주고 빌리는 것이죠. 이럴 때는 rent를 써야겠습니다. 그래서 borrow 대신에 rent를 쓰는 것이 정답이 되겠어요. 렌트는 돈을 주고 빌리다 이런 뜻도 있고 반대로 돈을 받고 빌려주다 세노타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렌트는 이렇게 두 가지 뜻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게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렌트는 주로 from이나 to 같은 전치사황께스입니다 그래서 먼저 rent a from b 하면 b로부터 a를 돈 주고 빌리다 이런 뜻이 되고요. rent a to b 하면 b에게 a를 돈 주고 빌려주다 세노타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대신에 렌트를 넣어서 다시 한번 들어보죠. I will rent a new house. 자, 이 문장 자체에서는 from이나 to가 없기 때문에 렌트를 두 가지 뜻으로 다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나는 새 집을 빌릴 예정이다. 이렇게 해도 되고 나는 새 집을 세 놓을 예정이다.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으로 가죠. 3. He wrote my face on the blackboard. 로트가 잘못 쓴 문장인데 로트의 동사 원형은 rise이죠, r i s e 글을 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write, wrote, written 이렇게 변하죠. 자 그런데 얼굴을 그리는 것은 뭐 그림을 그리다 이런 말이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다에서 draw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draw는 draw, drew, drawn 이렇게 변하죠. 여기서 로트가 과거니까 그렇 draw도 drew 이렇게 해서 과거를 쓰는 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을 확인해 보죠. And he drew my face on the blackboard. 자, 해석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는 칠판에 내 얼굴을 그렸다.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자, 다음 4번입니다. Four. You cannot suppose how tired I was. 자, 동사 suppose는 아마도 뭐뭐일 것이라고 생각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너는 내가 얼마나 피곤했는지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 suppose 대신에 상상하다 이런 이미진을 넣어서 You cannot imagine how tired I was. 너는 내가 얼마나 피곤했는지 상상도 할수 없을 것이다. 이것이 문맥상으로 더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support 대신에 imagine을 쓰는 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You cannot imagine how tired I was. 5. Please allow me for my negligence. allow는 허락하다 이런 뜻이죠. negligence는 태만, 소울, 부주의란 뜻이니까 제발, 저의 테만을 허락해주세요. 이런 정말 어색한 해석이 됩니다. 여기 allow는 그래서 용서하다의 뜻을 가진 excuse나 forgive 혹은 pardon 이런 동사로 바꿔야겠습니다. 그래서 excuse a for b 하면 a를 b에 대하여 용서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excuse 대신에 forgive나 pardon을 넣어도 마찬가지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llow 대신에 excuse, 그 다음에 forgive, 그다음 pardon을 넣어서 문장을 다시 한번 살펴보죠. Please excuse me for my negligence. Please forgive me for my negligence. Please pardon me for my negligence. 제 태만에 대하여 용서해 주세요. 다시 말해 저의 태만을 용서해 주세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A, B, C, D의 모든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자 특히 C번에 3번, 5번, 7번, 9번은 처음 배울 때 확실히 외워둬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혼동이 많이 돼요.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럼 다음으로 장문 연습으로 가죠. 자, 먼저 1번을 보면, 그는 대개 버스로 출근한다. 자, 이 영작의 핵심은 대개뭐뭐 한다. 이래서 현재의 습관을 나타내는 말이죠. u s u a l 플러스 동사의 현재형을 쓰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출근하다는 사무실에 가는 것이니까 go to one's office 이렇게 쓰면 되겠죠. 버스로는 아주 간단합니다. by bus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그는 대개 버스로 출근한다 이렇게 하면 he usually goes to his office by bus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자, 주어가 he니까 그렇죠? 3인칭 단수죠. 그러니까 goes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더 들어보자. He usually goes to his office by bus. 자, 2번이에요. 자, 문제를 보면 그가 돌아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려라. 자, 이런 말인데요. 자, 이영적의 핵심은 뭐뭐 할 때까지를 접속사 틸과 주어를 쓴 다음에 동사의 현재형을 쓰는 것이 바로 핵심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시간의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고 그랬습니다. 네, 확실히 기억을 해두세요. 자, 먼저 돌아오다.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come back을 쓰면 되겠죠? 그리고 그가 돌아올 때까지는 이런 말이니까 till he comes back. 이렇게 쓰면 됩니다. 주어가 h 니까 come에 s를 붙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기다려라. 단순히 그냥 wait here.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정리해볼까요? 여기서 기다려라. wait here. 그가 돌아올 때까지 till he comes back.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장을 완성해보죠. Wait here till he comes back. 자, 3번을 보면, 내일 비가 오면 출발을 연기하겠다 자, 보기만 해도 뭐가 중요한지 아시죠? 자, 핵심은, 내일 뭐뭐 하면 이것은 미래의 뜻이지만, 조건의 부사절을 쓰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고 했으니까, 이때 if가 조건의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죠. 그래서 if, 그 다음에 주어, 그 다음에 동사 현재형을 쓰고, 맨 끝에 tomorrow를 쓰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내일 비가 오면, 자, 이것을 해보면, 자, 비인칭 좋아하고, 비가 오다, rain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if it rains tomorrow, 이렇게 됩니다. 자, 연기하다, 미루다는 put off를 쓰면 되죠? 그리고 출발은 departure, 이렇게 쓰면 되니까. 나는 나의 출발을 연기하겠다. 그래서 미래의 조동사 will을 써서, I will put off my departure,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럼 정리를 하겠습니다. 나는 출발을 연기하겠다. I will put off my departure. 내일 비가 오면. If it rains tomorrow.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문장을 완성해 보죠. I will put off my departure if it rains tomorrow. 자, 4번입니다. 자, 문제를 보면 제가 언제 당신을 다시 만나게 될까요?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이 영작의 핵심은 제가 혹은 뭐 내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내가 언제 뭐뭐 할까요? 이런 말을 When will I 동사 원형을 써서 표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만나다는 see를 쓰면 되니까 당신을 다시 만나다는 see again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언제 당신을 다시 만나게 될까요? 이것은 When will I see again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 볼까요? When will I see you again? 자, 마지막 5번입니다. 그 녀석은 내 충고를 아무리 해도 듣지 않는다. 자, 이 영작의 핵심은 아무리 해도 뭐뭐 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뭐뭐 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want나 will not을 써서 주어의 거부나 고집을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자, 영작의 편의를 위해서 말을 조금 바꾸겠습니다. 그는 내 충고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해놓으면 좀더 쉽게 영작이 됩니다. 자, 먼저 충고는 advice죠. 그리고 뭐뭐를 듣다는 뭐뭐의 귀기울이다 이런 얘기니까 listen to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그는 내 충고를 들으려 하지 않는다를 영작해 보면, He won't listen to my advice. 이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보죠. And. He won't listen to my advice. 자, 이것으로 해서 59쪽에 나와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선생님하고 같이 풀어보니까 어렵진 않죠? 자, 아직도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반복적이다. 합니다. 자, 반복적으로 반복했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죠. 수고했습니다.